오늘은 눈을 밝게 하고 항암 치료에 쓰이는 국화과 금잔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잔화는 꽃이 1개월 동안 피면서 금빛 술잔을 닮았다 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명으로는 금송화와 메리골드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하며 천수국과 만수국 등의 산지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은 금잔화 계통의 꽃이지만 색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약재로 함께 쓰이는 중입니다. 꽃은 보통 5시월까지 붉은 빛미도는 황색으로 피고 8시월에 결실합니다. 매혹적인 꽃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으며 가격은 하나에 1,000원 정도 합니다. 현재 인체에 이로운 효능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각 대학에서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미는 담담하면서 향이 강하고 성질은 평안편으로 간과 심장 및 대장에 작용합니다. 주된 성분에는 눈 건강에 이로운 루테인과 오메가3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리코펜, 비타민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잔화 하면 대표적으로 시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시력에 좋은 깻잎보다 제아잔틴과 루테인 함유량이 4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와 케일, 시금치에 비해서도 45,000mg이라는 독보적으로 루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눈건강영양제로 루테인 추출물이 사용되고 이는 청색광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서 백내장과 시력감퇴를 막아주게 됩니다. 루테인은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는 루테인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실험 자료에는 금잔화 추출물이 노화로 인한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고 시력감퇴를 억제해 눈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황반변성은 노안으로 인한 시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황반부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꽃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덕분이고 색을 낼 뿐만 아니라 눈충혈과 결막염 증세를 없애며 눈이 퉁퉁 붓는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하루 권장량은 10에서 20mg을 복용하면 좋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잔화를 복용할 때 꽃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 오일 형태로 된 것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잔화의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DNA 파괴를 막아 암발생 개체수를 현저히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 주립대 실험 자료에서 금잔화 성분이 유방암의 종양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로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대장암과 전립선암, 방광암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였고 염증 분자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위염과 위궤양, 대장 및 췌장염 등의 염증이 발생한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밖에 최근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항산화 효과 및 면역세포를 증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금잔화는 여름과 가을에 꽃과 잎을 채취해서 볶음 요리와 과일 주스, 샐러드 녹즙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먹는 분들도 많고 음식에 향신료나 첨가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약재로 쓸 경우에는 뿌리를 포함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잘 건조시킨 다음 약재나 차로 이용하면 됩니다. 꽃차를 만드실 경우에는 깨끗한 물에 씻은 후에 찜솥에 덕금을 해서 차로 이용하면 됩니다. 덕금은 솥에 물을 한 컵 정도 붓고 찜채반을 밑에 받쳐두면 되고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찜솥에 꽃을 부어주면 됩니다. 찜솥의 훈증은 강한 열기로 인해 2분 내외로 살짝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잔화의 강한 꽃향이 싫으신 분은 몇 분 더 훈증을 하셔도 되고 다음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2, 3일 정도 통풍에 건조시키면 됩니다. 차로 마실 때는 찻잔에 꽃잎 한두 장 정도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후에 마시면 됩니다. 피부에 염증이나 상처에는 갈아서 생즙을 내어 환부에 붙이거나 꽃만 따로 달여 상처나 화상 도포제, 습포제 등으로 피부 염증에 사용하면 됩니다. 금잔화는 과다 복용하면 위에서 메스꺼운 증상이 따르게 되고 여성의 자궁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꽃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시에 주의하시고 몸이 허약하거나 어린이들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